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 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보험왕이 항상 응원합니다. 자, 보험왕이 언제나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자, DB손해보험 9월에 상품 이슈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험왕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으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데요. 지금 비대면 쪽은 활성화돼서 지금 많은 문의가 오는데, 솔직히 보험영업 일반 대면 채널은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2.5단계니까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함께 화이팅하고 이겨냅시다. 네. 자, 이번 달 주제는요, 간편보험 무해지 정리나 출시가 됐어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간편보험, 이 유병자보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해지 납입기간 전에 해지하면 0%, 납입기간 지나면 100%가 초과되는 무해지 보험인데요. 일반 보험보다는 20, 30% 보험료가 저렴하죠. 정기납입이 출시가 됐어요. 그전에는 20년납 혹은 30년납해서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다. 그 정기납, 정기납입이 뭐죠? 보장받을 때까지 쭉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겠죠. 그러면 갱신형 보험은 중간에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지만 정기납 보험은 보험료가 픽스가 돼서 보험료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또 납입 면제 사유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납입 면제 팔때 진단시 납입 면제 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유병자 할증 없는 암보험인데요. 말 그대로 유병자라고 해도 할증이 없이 암보험 기존의 표준체 암보험처럼 그대로 보험료로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해지 완납 후 환급률이 100% 재판매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원하는 담보만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간편보험이에요. 일단 간편보험은 무해지 정기납 보험이 출시가 되었고요. 기존에는 일반 무해지 정기납 보험인데요. 이번제는 유병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병자 간편보험 무해지 정기납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간편보험은 갱신용으로 지금 많이 판매하시죠? 간편보험으로 유형별 판매 비중은 일단 표준체는 11.8%고요. 무해지는 13.6%예요. 갱신형은 74.6%한 거죠. 그런데 갱신형 보험은 다 저렴하고 좋지만 나중에 갱신제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정기납입으로 그 중간에 보험료를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면서 납입 면제도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납입 면제 사유가 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저렴하니까? 일단은 상해 사망이나 암 진단금,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되고요. 20년날 100세 만기일 때 보험료가 102,190원이에요. 그런데 20년 갱신으로 정기납입을 하시면 44,790원에서 43.8% 수준에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자, 새 만기는 100세까지 보장보험료를 20년 동안 미리 내지만 갱신형은 보험기간 동안 쭉 나눠서 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자, 비갱신형이 좋겠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을 줄이거나 보험기간을 축소, 100세에서 90세로 하는 것보다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유병자 보험의 74.6%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비갱신형이 아닌 정기납입을 선택하고 있음. 자, 간편보험 유형별 보면 11.8%, 무해지는 13.6%죠. 그런데 정기납 갱신형은 74.6%가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갱신보험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죠. 갱신시 보험료 폭탄, 2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44,790원이 최초 1회에 갱신이 되면 153,220원이 되고요. 이러면 보험을 유지할까요? 이때 되면 소득도 없고 보장을 받을 연세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133,930원으로 2회 갱신돼 보험료가 약간은 내려갈 수 있겠지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위험률 인상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추가 인상이 가능이 있고 또한 추가 인상이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갱신보험 가입 제한서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처음에 암진단금이 8,900원이 43,000원, 128,000원, 103,000원. 이걸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거의 다 유지 못하고 해지해요. 지금 실손보험도 2009년이나 2012년 100% 90% 가입자도 지금 허덕이는데 일단은 암진단금도 최초에 1회 보험료 갱신될 때 두 번째 갱신될 때 이걸 누가 유지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 보험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육 밑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나 했죠?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예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보험료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갱신형 담보의 최대한 치명적 단점이란 겁니다. 이 편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해 주셔야 향후 민원이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갱신형 상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냥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혹시 설마 내가 20년 후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겠죠? 자, 납입연재는 딱 최초 갱신기간 동안만, 갱신 2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그때는 납입연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험 약관을 보면요, 갱신계약에 보장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최초에 제가 5년 납입하고 15년 납입면제 사유가 됐어요. 근데 제1보험기가 지나고 또 한 번 갱신될 때 그때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즉 최초 갱신기간 20년 예시일 때 동안만 납입면제가 적용되고요, 갱신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누구죠? 타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성대면서 못하지만, 혹시 제가 관한 얘기를 했나요? 이거 뭐예요? 아,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괜히 했네요. 내가 괜한 얘기를. 네, 나중에 이분이 말하잖아요. 그 타짜에서 딱 엘리베이터 딱 열면서. 제가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는데, 암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괜한 얘기를 하면 가입을 안다고. 근데 괜한 얘기를 안 하면 또 민원이 발생이 되겠죠? 걱정 마세요. 이런 갱신보험의 리스크를 보완해서 무해지 전기납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업계 최초로 9월 1일 날. 빰빠밤. 네. 자, DB손해보험은 아주 칭찬해. 요즘 같은 시국에, 이 시국에 딱이야. 자, 갱신보험과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20년 갱신 전기납은 44,790원이에요. 그 최초의 1회 갱신했을 때 20년 후에요, 153,220원이고요. 2회 갱신 때 133,930원이란 거예요. 총 납입한 보험료는 6,359만원이 위험률이 조정이 됐고요. 그런데 무해지 전기납은요, 63,840원만 납입하시면 되고요. 변동이 없이 쭉 100세까지 납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는 3,830만원만 납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 보시면 차이를 보시면 월 19,050원이 비싸고요. 월 9만원 정도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 7만원 정도가 저렴하고요. 총 2,529만원이 매우 저렴해서 60% 수준이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변동 리스크 없어요. 네.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도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자, 납입면제도 똑같아요. 20년 갱신 후 정기납은 최초 20년만 납입면제되고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근데 무해지 정기납은 언제까지요? 초보험 100세까지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납입면제의 효과는요, 20년 갱신 정기납은 44,790원으로 12개월 곱하고 10년간 하면 537만원을 납입면제가 되는데요, 무해지 정기납은 64,840원을 12개월 곱하고 40년간 하면 3,064만원을 개이득이라고 해요. 무슨 이든 개이득.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강한 어려웠을 때 개라는 뜻을 쓰잖아요. 개이득이란 거죠. 100세까지 납입면제 따봉. 자, 내고객은 20년 후가 걱정되신다면 이제 무해지 전기납입으로 권유드리세요. 자, 20년 갱신 후 전기납 하시면요, 갱신 시 연력 상승분 반영이 되고요, 위험률 인상분에서 반영이 되고 최초 20년만 납입면제가 돼요. 근데 무해지 전기납은 확정 100세까지 쭉 한 방에 확정 보험료가 납입면제가 되고요, 그 총 보험기간도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인 갱신 보험이 있다면 무해지 전기납입을 뽑아서 오로지 DB손해보험만 추천하면 많은 분들이, 고객분들이, 그리고 지금 보신 많은 영상 보신 이제 설계사분들도 DB손해보험을 추천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DB손해보험 설계사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각 회사마다 좋은 상품이 나오면 워낙 추천을 잘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무해지 전기납 보험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9월달부터 DB손해보험을 쭉 추천하면 먹힌다는 겁니다. 가장 경쟁력 있다는 거죠.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은 업그레이드 돼서. 자, 유병자 할 줄 없는 암보험도 출시가 됐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급성신경세, 협진증, 뇌졸중, 뇌출혈, 심장판막증. 힘들다.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합병증이나 질병이 생기겠죠. 이런 거 고지하면 어떻게 됐죠? 거의 다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겠죠. 암보험 하나만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할증 없이 인수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거의 뭐 MG나 롯데 쪽으로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요. 많은 합병증이나 많은 질병이 있으면 이 또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I am 오케이. 할증 없이 인수하겠습니다. 꼭 약속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 IMOK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착한 표정한 플랜도 판매가 같이 중복해서 되었다는 거죠. 자, 판매 상태는 IMOK 보험이고요.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65세까지. 상해 사고는 당연히 무심사 프리패스고요. 자동 심사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입원에도 상관없이 자동 인수가 되고요. 급성 심근경색, 협진증, 뇌졸중, 뇌출혈, 심장판마증, 재발한 경우도 전부 다 자동 인수. 단, 자동 심사 질환이라도 병력 고지는 필수하셔야 됩니다. 고지 위반하면 안 돼요. 거절은 암, 에이즈, 간경화, 백혈병, 심부전증, 이거 외에는 다 인수가 되고요. 주 단위로는 가입 패턴 및 이제 심사를 넣으면은 거기서 지속적인 검토를 합니다. 유사암 진단 시 가입 금액이 유사암 10% 초과하면 안 되고요. 월납 보험료 3만원 이상 최소 보험료 하셔야 되고요. 당사 누적해서 암 유사 항암마사도 초과제는 기본 가입 시 승인이 되고요. 해당 인수 우대는 착한 표정 암 플랜으로 적용 타사는 플랜이 불가합니다. 해당 질병으로도 입원 중 중증의 경우 인심사 해당 질병 외에는 모두 다 심사가 된다는 겁니다. 아우 뭐 너무 말을 빨리 하니까 힘드네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팩트 있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암 진단 시 감액 없으면 1,000만 원, 유사암 감액 없으면 100만 원, 암 수술비 감액 없으면 100만 원, 유사암 수술비 이제 감염 없으면 10만 원, 계속받는 항암치료비 100만 원, 위 12장 폴립진단비 20만 원, 그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비 신경계진으로 감액기가 5,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요, 남자 나이 40대 때 보험료 얼마? 달랑 고작 11,000원, 여자는 16,000원, 50대는 27,000원, 여성분은 24,000원, 60대 기준으로는 남자분 51,000원, 여성분은 31,000원으로. 제 얼굴 때문에 안 나왔는데요, 오른쪽에 31,000원이에요 자, 암보험 싹쓸이. 진단 시에도 보장만 받는 암보험은 이제 암보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성암, 생활암 모두 다 진단 이전에 진단 그리고 진단 이후까지 암의 단계단계마다 계속 함께하는 DB손해보험이 암보장이 되겠습니다. 저 암보험 소개사 아닙니다. 자, 이제 암보험도 달라져야 합니다. 암 예방 단계, 예, 그리고 암 진단 시, 그리고 암 치료 단계, 뭐, 암 수두비 입원 일당, 암 통원 일당, 암 통원증 완화, 그리고 표적, 화학, 표적, 면역, 항암 치료비까지, 그리고 가사 도우미까지, 모두 다 암보험 하나로 싹쓸이. 싹쓸이 요즘에 뭐 유행이잖아요. 싹쓸이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화학, 항암제 치료만 판매하시나요? 아니요. 요즘에 표적항암도 당연히 하는데요. 표적, 면역, 항암 치료 시에도 보장받게 해주세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그 전에 많이 영상 올리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표적항암 다들 아시죠? 항암 약물회가 그 전에 화학치료에서 모든 세포를 죽였는데요. 표적항암 말 그대로 그 암만 죽이는 세포만 죽이는 네 쓰는데요. 일단은 비급여기 때문에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5천만에서 7천만, 8천만원짜리 드는데요. 실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적항암 치료비 진단금을 5천만원 혹은 7천만원 업계 한도로 1억 4천까지 넣으시면은 모두 다 중복해서 가입이 되시고요. 보장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표적항암 연간 치료비가 5천만원 되면요. 1회 투약비가 260만원이에요. 주 2회면 월 병원비가 520만원, 연간 6,200만원 쓴대요. 이게 실비료가 충당이 못된다는 거죠. 1회만 지급받기 때문에 매년 받을 수 있는지, 1년 이후 100% 지급되는지, 2년 이후 지급되는지. 자, DB손해보험료 매년 지급이 되고요. 1년 감액기간은 2,500만원, 1년 이후면 100%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야 100%고요. M사만 동종업계 5,050만원, 1년에 이전에는 감액기가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표적항암 치료비가 필요하시다면 계속 주고 보험료가 저렴한 DB손해보험이 가장 좋습니다. 자, 암투병 시에도 서려운데 가사도우미도 지원해드려요. 중대질병치료제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암 진단비 가사도우미 그리고 3대 질병 진단 시 가사도우미를 100회까지 아니면 현금으로 480만원 일시금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점. 이건 서비스 개념이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네, 세탁이나 주방이나 설거지나 물때나 쓰레기나 뭐든지 된다. 자, 무해지 완납 후 환급률 100% 재출시가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여기 나와있죠. 여기서 나오면 높은 환급률에 강조해서 판매되는 무, 저해지 환급률
보험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안정 판매를 토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무해지 보험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험업의 감독 규정에 일단 여기 나온 거 있죠.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여 판매돼서 불안정 판매가 많이 늘어 민원률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현재 무해지 상품의 높은 환급률을 일반 해지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비 환급률을 인하해라. 그 무해지 100% 환급형이 막자 타세요. 9월달까지입니다. 9월달 넘어가면은 10월달부터 무해지 보험이 전부 없어져요. 모든 생명 손해보험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바쁩니다. 무해지 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려고요. 근데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달려고. 왜냐면 일반형보다 20, 30% 저렴하니까요. 야, 종합자녀보험의 무해지 100% 환급률 지급형 탑재가 되는데요. 납입부 100% 지급형이 82%로. 그래서 납입, 무해지 보험의 납입 기간이 끝나면 100% 수준이 82% 저렴하게 좀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환급률이요. 네. 그래서 무해지 100% 환급률은 자녀 보험 활용편 일단은 뭐 1억 그리고 암진단고 5천만원, 유산 2천만원, 뇌혈관 3천만원, 양성 뇌혈관 1천만원, 허혈성 신장기관 3천만원, 질병무장애 3천만원 이렇게 하시면 20년 날 100세 만기 무해지 보험이 10세 기준으로 남자는 11만원, 여자는 10만 8천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박 환급률 20년일 때 해지하면 108%인데요. 30년은 130%, 40년은 150%, 그리고 50년은 177%, 60년은 184%. 완전 로또 맞은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해지 보험료 20년 했을 때 그전에는 환급률이 아예 없었어요. 20년 지나면 108%였고요. 경제적 이슈는 건강상의 이유로 찾아오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부적 요인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해지 100% 환급형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 마지막이에요. 원하는 담보만 가입하는 종합보험 출시가 됐어요. 딱 원하는 담보만 가입할 수 없잖아요. 이것저것 맞추라는 조건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기본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12만원 이상 시에는 프리미어 골드 클래스 플랜으로 연계 없이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해요. 단 12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12만원 이상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12만원 이상 기본 담보를 안 넣어도 어느 정도 연계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참 좋은 패밀리 성인보험은 12만원, 아이러브 어린이 건강보험은 10만원 이상일 때 연계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맞추다 보니 12만원이 후제 넘어갔네? 오케이. DB 손해로 하자. 12일까지 건당, 네, 시상 5만원까지 죄송합니다. 이거 시책인데 넘어갈게요. 딱 9월 10일까지입니다. 네. 9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역시 DB손해보험에 간편보험, 무해지 정기납보험이 출시가 돼서 갱신형보다 무해지 보험이 정기납입이 낮다. 보험료 변동 없고요. 총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 면제가 쭉까지 끝 100세까지 간다. 자, 역시 DB손해보험은 유병자 할증 없는 IM OK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DB손보가 암이나 표적항암 치료비가 할증 없이 가입이 되시고요. 세 번째는 무해지 완납 후에 환급률 100% 재판매가 되기 때문에 막차 타세요. 9월달까지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언제인지 연락주세요. 지금부터 저희 1시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지금 바쁜데요. 중순이나 말라 되면 정말 심사 매우 바빠질 거예요. 지금 미리 준비하세요. 보장성 보험으로 보장과 그 다음에 목돈 마련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역시 DB 우량담보 연계 없는 프리미엄 판매로 이제 종합은 12만원 자녀는 10만원까지 넘어가면 무조건 DB손해보험은 연계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자, 9월 보호망매 믿으세요. 그래도 건강이 먼저 우선이니까요. 건강한 9월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보험한테 언제든지 말씀 연락 주시면은 보험 설계서부터 가입 진행까지 한 방에 원톱으로 쭉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품질 좋은 그리고 정말 비교해서 저 초특급처럼 한 방에 통합보험으로 뭐 10만원, 20만원 안 하고요. 수술비는 어디가 좋은지, 진단금은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뭐 표적항암은 어디가 좋은지 나눠서 저렴하고 보장은 좋게, 그리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거품 쫙 빼고 제가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